마지막 우리 트럼을 읽고 공연 있다. 욕하지 말고 제발 마지막이니까 보러 와라. 다 보러 왔죠. 뭐 그때까지 욕을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요. 소름이 돋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제가 공중으로 솟아올라요. 내 몸이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내 몸 공중에 있다니까? 난 이제 걱정이 됐던 게 그 김신조 봤는데 여자애가 한 명이 쓰러졌어. 119가 왔어. 진짜 다 팩트예요. 실화예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반장 때였어요. 제가 반장 때 초반에 됐을 때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때 제가 약간 아웃사이더 외톨이 감성이었어요. 얼음공주 감성, 그러니까 거의 반올림이야. 다들 여러분들 기숙사에 올라가가지고 게임할 때 책상 붙여가지고 기숙사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사감 선생님들의 벌점을 피해가면서 롤을 하던 그 시기였는데, 저 혼자 초연하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오수할 거 모르고 그때부터 공부를 처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 있었던 전국 대선 모의고사에서 제가 전교 6등을 했기 때문에 그 필 받아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 시즌, 친구 관계는 소원했던 그 시즌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2학년 치고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춤동아리도 들어가게 되고 축구도 친구들이랑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친구 관계를 점점 호전시키면서 반장이 되게 됩니다. 1학년 때는 저희가 외대부였습니다만 그 외고의 잔재가 그 당시에 남아있어가지고 처음에 1학년 때 과별로 반을 배정해줬어. 독일어과 반, 중국어과 반, 일본어과 반, 프랑스어과 반, 이렇게 네 반이 있었죠. 자, 그런데 뭐겠습니까? 이제 2학년이죠. 그것이 반이 섞였어. 그러니까 외국어 시간에만 같이 반이 모이는 거야. 독일어 시간이 됐을 때만 그 독일어과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다른 때는 이제 섞여. 2학년에 내가 4반이었는데 이제 반이 섞였잖아. 섞였으니까 나를 모르는 애들도 있을 거야. 반장 때 뭐가 중요하겠어? 바로 연설이 중요해. 인정? 반장 연설 이거 감성 진짜 중요해. 이게 뭐 아님 도야. 반장 연설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진정성이에요. 이 진정성은 뭐냐면 친구들하고 조금 가까워야 돼.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 반에 많이 깔려있을 때는 진정성이 굉장히 먹혀요. 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여실히 표현되어야 반장에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뭐겠습니까? 두 번째. 바로 퍼포먼스. 바로 락기남 퍼포먼스. 바로 퍼포먼스 눌러버린 거야. 마치 2014년 마마무대에서 GD 태양이랄까? 자, 그래서 2학년 4학년 딱 반장 선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가 중국어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역시 서울대학 경영학과 갔어요. 네. 아니 반장 선거 날짜를 미리 알려주질 않는 거야. 보통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 3월 딱딱 됐을 때 약간 나는 계획파. 미리 여러분들 발표 같은 것도 제가 프리스타일로 나온 줄 아시는데 왜 와인? 아니에요. 반장 선거 프리스타일로 나온다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그 수많은 여러분들 유튜버 발표 영상 전부 다 갈고 닦은 연습 프랙티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퀄리티의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줘. 선생님이 그때 딱 조회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반장 뽑자. 미리 예상이 됐으면 좀 준비하고 들어갈 텐데 바로 정해주고 반정서가 바로 시작됐어요. 딱 그 얘기하자마자 그 데스노트에서 라이토가 딱 그 피 찍어가면서 거기 데스노트 쪽지 넣어가지고 거기 써가지고 한 명 죽이는 그런 감성 있죠. 자, 누구보다 빨라. 범주를 적기 시작해. 오, 뭐 말해야죠. 그 처음에 약간 웨이브 춤춰야지. 약간 라임을 붙여가지고 공약을 얘기해야겠다. 바로 적고 있어. 근데 같이 반장서가 나온 경쟁장 바로 옆자리였어. 그 중국어과에서 1등하고 온 그 친구 덩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약간 노스페이스 패딩 파란색 약간 그 문도박사 같은 스타일. 걔가 약간 문도박사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도박사와 피들스틱 때문에 여러분 딜교가 안되잖아. 그 조그만한 고사리 같은 소두로 옆에서 여러분들 저는 데스노트 쪽지를 적고 있었죠. 반장노트 이미 이겼다. 딱 여기서 난 느꼈죠. 반장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단 두 명의 승부였어요. 반장서가 나올 사람 우리 둘만 들어. 여기 37명 있잖아. 여기서 두 명만 쏟으니까 여기서 옆에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거기서 이미 자신 있잖아? 자신 있으면 후순위 가릴 이유가 없어. 선순위 눌러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스윙스 카키 레원 세션 레비얼 했을 때 스윙스가 자신 있으니까 처음에 첫 벌스를 하겠다. 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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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윙스시군요. 누가 먼저 할까? 기택쌤이 딱 그러니까 내가 딱 옆에 찾아갔죠. 내가 먼저? 그러니까 오케이. 약간 표정이? 오케이. 그래 내가 나갔죠. 딱 나가자마자 처음에 반장 서고 할 때 여기 딱 서가지고 연달 서가지고 쓰였다 지켜온다 해서 자! 약간 한 바퀴! 한 바퀴 싹 돌았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있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뮤지컬처럼. 아, 진짜 이렇게 했어요, 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조승우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반장 선거에서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시군요로 바로 쌉세려버립니다. 바로 반장이 됐어요. 표차는 거의 50% 이상 지지율 굉장히 높였어요. 또라이급이었어요. 과연 저 친구가 어떻게 반장 생활을 할까 이거에 다들 심취해 있었죠.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급식 시절에 이제 반장이 됐을 때 가장 여러분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선순위 해결과제는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예요. 이 37명의 애들 중에 무조건 분란이 있어요. 서로서로 감성이 안 만들다가 이걸 어떻게 선생님하고 같이 해결해줄까, 이게 굉장히 그 난제였죠. 딱 우리 반 봤을 때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있어요. 말했잖아 처음에 외고의 잔재가 있었다고. 과별로 반이 될 줄 알았어 외고처럼. 근데 전환된 그 시기였기 때문에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애들끼리의 뭔가 분란 혼란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리고 나 말고 이제 부반장이 있었지. 남자 부반장 여자 부반장 이렇게 뽑혔어요. 남자애들 딱 봤는데 괜찮아 게임하고 축구하고 잘 어울려. 남자애들 뭐겠습니까? 축구 같이 하면 돼. 야 껴! 아 나 축구 잘 못하는데. 그래?
윙백 가. 어떻게든 남자는 축구 닦이잖아. 야, 그냥 7대7 해버려. 낮엔 축구하고 밤엔 게임. 이건 끝나. 낮축 밤게만 기억하면 남자들은 포섭하기 진짜 쉬워. 근데 여학생들은 조금 달라. 인정?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들은 이거 한 5명 있어. 요거 한 5명 있고. 자, 어떤 친구는 3명끼리 매점을 가. 쉬는 시간마다 매점 가네 있어. 한 번에 사오면 되는데 나눠서 꼭 사와. 한 번씩 닦아서 하나만 사나봐. 돈이 뭐 충전용 물량인가? 그 교시마다 충전이 되나봐요. 그 다음에 꼭 2명씩은 남자애한테 가. 이거 킹정일 텐데? 남자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여자애가 한 2명 정도 있어요. 꼭 있어. 아, 체육복 바지 달라고 그러면서 그 아까 문도 박사 친구 있잖아. 달라고 정권 지르게 한 여자애가 한 명 있어. 약간 세트급이에요. 그 다음에 한 명. 바로 얘는 전교 1등 포스. 초연한 자세. 내가 봤을 때 얘는 무인도에 가서도 한국사 공부를 하래요. 그 중앙에 딱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학생들 스타일이 너무 달라잖아. 그러니까 난 보니까 와 슈반바 딱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부반장 친구가 말수가 좀 없는 친구였어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일으켜줄 만한 그런 포스가 조금 힘들었어. 그 친구도 왜냐면 안 친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근데 저희 반에 말이죠 김신조. 이 김신조가 뭐냐면 그 친구들 성을 딴 거야. 김신조라고 트리오가 있었어요. 계속 같이 다니는 여학생인데 저희가 최대한 이제 반 친구들 최대한 서로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조금 연결하려고 했는데 김신조만 약간 계속 따로 다니는 거야. 나 여러분들 봤어? 뭐 그 따로 다녀 졸업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반장 입장에서는 통합되면 좋잖아. 계속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여기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학교 축제 1학기의 마무리죠. 우리 고등학생들 생각해보세요. 고등학생의 꽃은 언제야? 1학년? 아유 1학년 혼란스러워. 제일 쳐놓은 기간이 언제야? 바로 고2입니다. 인정? 고2들이 제일 쳐놀아. 형! 언니!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레이너! 야 고1! 야 놀아! 지가 제일 쳐놓고 있으면서 고1한테 놀라고 말하는 그 개감성. 고3은 어떻게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잖아. 고1들은 그냥 나 계속 중3이고 싶은데? 이런 약간 그 팽수 감성. 코로나 풀린 시절의 고2 미친 개예요 거의. 그래서 그 축제 전날 저는 이제 동아리가 5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장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바빴어요. 일단 학급에서 뭘 하기로 했냐면 춤! 강당에서 센터 무대 학급 단위로 춤을 추기로 했어. 왜냐면 저희가 인문 계열이었잖아. 자연 계열이 3반 있고요, 인문 계열이 4반 있고, 국제 계열이 3반 있는 거야. 그래서 총 10계열이 있었어. 축제 때 계열별로 25분을 춘대. 그때 자유롭게 공연을 하라는 거야. 나 4반 반장이었잖아. 그 인문 계열 반장 나머지 3명 애들하고 모였어.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계열은 약간 노치열했어. 굳이 우리 반이 춤을 춰야 돼? 굳이 내가 축제 때 춤을 춰야 되냐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뭐 축제 때 한번 공연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인문 계열 반장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애들은 다 열렬한 나머지 우린 다 춤을 추자 이랬어. 25분을 4등분 했어. 오케이 6분 15초 딱 획득해가지고 내 반으로 가서 학급 회의를 열었어요. 야 얘들아 6분 15초야 그러면은 딱 두 곡 하자. 3분 3분 두 곡 하면 딱 맞잖아. 이렇게 남자춤 여자춤. 그 당시에 남자춤은 세븐의 디지털 바운스가 뽑힙니다. 디지털 바운스 다다 디지털 바운스 다다 디지털 요런 느낌 거기서 세븐이 저였어요. 1절 세븐이 있고 2절 세븐이 있는데 춤 제일 잘 추는 애가 2절 세븐이었고 내가 1절 세븐이었어. 여자춤은 보아의 러브온타 중간에 그 문도 박사를 포함한 남자애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여자애들을 목마를 태워주자 이랬어. 그러니까 남자 여자춤 같이 추긴 좀 그러니까 그 남자애들이 이렇게 받치면 여자애들 여기 올라가서 이러고 이랬어. 그래서 그 반장 못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문도 박사만 생고생했어요. 그렇게 두 개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김신조. 이 김신조 친구들이 러브온탑을 추기 싫다는 거야. 근데 쉬울 수도 있잖아. 어떡하지 하다가 내 생각은 뭐였냐면 모두가 무대에 올라가야 된다. 모두가. 그러면 여자 춤 시간에 좀 나눠가지고 따로 춤을 만들면 안 될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욕을 제가 그 당시 욕이란 욕은 와 김민호 무슨 뭐 브로커냐 뭐 돈 받았냐 걔네 중에 한 명이랑 사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욕이란 욕은 진짜 와! 내가 브로커 썰이 돌았어 그때. 뒷돈 썰이 돌았다니까? 남자애들 원펀치 때리는 그 금발 여자 있잖아. 걔가 표정이 살벌해? 막 나 원펀치 때릴 것 같아. 나 걔한테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 결국 제가 내가 두 번을 추겠다. 그 여자의 세 명하고 저하고 부반장 그 세븐 2절에 나오는 애 있지. 그 세 명을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세 명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3분 3분 나눴잖아. 그러니까 짧은 것만으로 임팩트를 줘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여러분 핫했던 트러블 메이커를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가 어떤 날 어떤 시냐면 연대녀하고 이제 막 잘 되고 있는 시즌. 그 핸드폰으로 고백하고 차인 다음에 이제 막 어떻게 멜랑콜리 그 직진하던 그 시즌이야. 근데 여자애하고 내가 트러블 메이커 안무를 맞춰야 되는 거야. 거기다 반장에다 동아리 5개 그때 엄청 바빴. 머리 터져. 여기서 하면 연대녀 있고 여기 김신조 있고 그다음 여기 동아리 5개 있고 제 전두엽은 찢겨 나가기 시작했어요. 축제 당일 전날에 춤을 막 연습하잖아. 그 트러블 메이커 춤 연습하면 굉장히 스킨십이 좀 있잖아요. 스킨십 좀 있으니까 연대녀가 보통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분명히 오늘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온다고 했는데 제가 그 복도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세 명이서 트러블 메이커를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라서 아! 그래서 그거 보고 아! 표정이 너 뒤졌어? 이러면서 제 심장은 타오르고 있었죠.
축제 당일이 됐습니다. 제 축제 아침 스케줄, 제 춘동아리 공연이 있었어요. 거기 연대녀가 맞게 안내할게요. 왔어요. 왔어. 나중에 죽어도 돼. 나중에 올라프 도끼로 찍혀도 되니까 오케이, 아침 공연은 보러 왔어. 아, 오케이, 왔어. 문자를 어제 그 전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과머리, 꽁지머리 이걸 제가 좋아한다고 그때 마지막에 남겼었는데 그걸 하고 왔더라고. 네이스. 오케이, 됐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초반 분위기 괜찮았어. 그 모티브 공연을 끝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밥도 못 먹고 반끼리 또 그 춤 공연 말고 또 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물풍선 던지겠나? 그래서 그 물풍선을 또 만져요. 8시부터 10시까지 춤을 오지게 쳐. Fiction, fiction. 물풍선을 또 오지게 만들어. 그 점심 먹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축제 부스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 일로 오세요. 야, 김민우 빨리 와. 야, 너 죽여버린다. 야, 빨리 오라고. 나 지금 할 일 있어. 아, 빨리 오라고. 이거 2,500원이야. 빨리 오라고. 아, 알았어. 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빨리 그 빨리 결제해가지고 그 다음에 빨리 먹었어. 일단 닭꼬치 개 맛도 없더라고. 점심 그거 하나 먹었어.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먹겠습니까? 그 저녁 부스 때 시작되잖아 공연. 우리가 그때 러브온탑도 있었고 세븐 디지털 바운스도 있고 트러블메이커 공연 있었고 그래서 그것까지 그 공연을 다 연습. 그러니까 일정이 축제날 빡빡한 거야. 다른 동아리 뭐 봉사 동아리 이런 것도 부스 열잖아. 그것도 한 번씩 갔다 와야 되잖아. 어? 안 갔다 오면 너 그 나 그거 스펙 넣으려고 그런 거지? 자, 그럼 안 되니까 한 번씩 동아리 다 그 다문화 동아리는 여러분들 인종과 또 함께 해보는 시간 해가지고 뭐 스티커 같은 거 모델 붙여봐 소트 붙이고 부스로도 얼굴에다 뭐 이렇게 칠하고 해가지고 하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정치외교 동아리잖아. FTA를 찬성하시니까 반대 축제 때 그걸 왜 하고 있냐고. 아, 찬성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자, 하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해 이거 좀 제발. 몸이 그니까 다섯 개라도 부족해 그날. 그래서 좀 쉬어야 되잖아. 그리고 연대녀가 공연했어요. 반 공연 자기도 출연하니까 그때가 4시 반 팝송이었을 거야. 원래 그렇게 그 화장을 잘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딱 보는데 와 약간 또 달라 보이니까 그거 하면서 근데 웨이브를 한번 했거든요. 연대녀가 바디 웨이브를 한번 했는데 그거 나... 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너무 하면 약간 좋아해 약간 숨겼거든.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 약간 숨겼거든요. 약간만 그 공연 끝나고 우리 반 공연을 했습니다. 아, 요걸 안 말했다. 그 전날에 단체회의를 한 번 더 했어. 아, 그 6분 15초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희가 기획부하고 만났어요. 기획부에 체육 선생님이 한 명 있었거든. 다른 계열은 어차피 춤 많이 안 춰. 시간 다 통과했어. 근데 우리 계열 애들만 시간이 엄청 긴 거야. 근데 기획부 그 체육 선생님도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너네 다 해주고 싶은데 위에서 많이 못 해준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너네 반에서 한 곡을 정해서 맨 뒤로 빼라. 맨 뒤에 클럽 할 때 그때 해라. DJ 믹스 빼빼빼빼 해가지고 거기에 딱 조명을 비춰줄 테니까 그때 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녁 한 9시에 추게 되는 거지. 각 반에 있는 그 공연을 하나씩 옮기는 거야. 근데 제가 4개 중에 뭘 옮기겠어. 당연히 트러블메이커 옮겨야지. 트러블메이커를 제가 맨 뒤로 옮겼습니다. 디지털 바운스도 무사히 마쳤고요. 러브온탑도 무사히 마쳤어요. 이제 트러블메이커만 남았어. 그리고 다른 동아리 공연들 있잖아. 막 다른 공연 동아리도 쭉 공연까지 끝났어. 이제 트러블메이커만 남았어. 트러블메이커만 하면 나 이제 모든 축제 일정이 다 끝나. 트러블메이커 팀들이 모였어요. 막 분장을 받아. 다 이제 의상 입고 트러블메이커 공연 직전에.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욕도 오지게 처먹고. 근데 그 공연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땀에 범벅된 채로 이제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오후 8시 반 정도. 당당 체육관에 엄청 시끄럽지 이제. 막 클럽이니까 정신 있겠냐? 꼭 그 물 흘리는 애들 있지. 그래서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어. 파핀남하고 부반장 나. 세 명 다 모였어 남자애들. 여자애들 세 명도 다 모였어. 이제 우리만 추면 우리 이제 2학년 합스 전체 공연 다 끝나. 미리 단체 문자를 보냈죠. 투지폰으로. 마지막 우리 트러블메이커 공연 있다. 욕하지 말고 제발 마지막이니까 보러 와라. 다 보러 왔죠. 뭐 그때까지 욕을 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들어갑니다. 강당 들어갑니다. 아, 막 미끄러운 거야. 보이지도 않아. 다들 판배에 미쳐있어. 와우 판타스틱 빰 빰빰빰빰 다들 미쳐있어. 쭉 이렇게 돌아 들어와서 맨 앞까지 갔죠. 준비하고 있어. 4반 애들도 많이 모인 것 같아. 근데 막 앞이 보이지 않아. 진짜 클럽 느낌이야. 우리 엄마가 서있어 분간 못한 그런 감성 아시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DJ 하는 애한테 갔어요. 트러블메이커 공연 좀 틀어달라고 딱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도 그렇게 못해. 야 이거 지금 우리 트러블메이커 왔거든? 이거 이제 틀어줘. 뭐라고? 야, 이 트러블메이커 공연 틀어줘. 그거 사장님이 틀지 말래. 예? 그거 틀지 말래.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엄청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피곤할 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갑자기 제가 욕이란 욕은 진짜 와 내가 브로코 썰이 들어왔어. 그때 뒷돈 썰이 들어왔다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너무 서러운 거야. 왜냐면 내가 반장으로서 이렇게 조화롭게 최대한 어떻게든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내가 그거 뭐 해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최대한 끝내보려고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하루 종일 처먹게 닭꼬치 한 개밖에 없는데 와 올라와가지고 모든 감정선이 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분출하기 시작하고 사자고 진짜 이렇게 울었어. 그 전반에 대고 군대 2등병 때보다 더 큰 함성 이러면서 뭐 근데 들리지가 않지. 오막 소리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부터 갑자기 말이죠. 제가 공중으로 솟아올라요. 예? 내 몸이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내 몸 공중에 있다니까?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됐어. 그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음악실에 있더라고. 그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악기 보관하는 데도 있잖아. 갑자기 내가 음악실에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체육 선생님 있죠.
울고 있는 나를 보고 나의 멱살을 잡아서 올린 다음에 그 선생님이 라크로스 선출이거든? 장난 아니야. 사람 한 명쯤은 올려요. 내가 또 가볍잖아. 나를 갖다 이제 세트 9으로 꽂은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친구들 증언으로는 약 3초 만에 민우가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알고 보니까 나도 오열을 하면서 내가 욕을 한 거야. 씨발 이러고 운 거야 내가. 전방에다 함성 발사할 때 너무 서러우니까 나도 막 욕을 한 거야. 그래서 씨발.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막 내가 이걸 망치려고 막 욕을 하는 것처럼 들리셨나 봐. 이제 그 선생님은 어떤 사정이냐면 그 기획부의 막내신데 그 중간에 그 춤추는 거 있잖아. 그거를 자기하고 우리 반장들 몰래 해야 되는데 하필 공연할 때 선생님이 오셨대. 그 위에 있는 그 기획부 부장 선생님이 오셨대. 그러니까 그 부장 선생님이 만약에 그 공연을 봤으면은 그 자기가 거짓말 친 게 되는 거 아니야. 사기 친 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오니까 막은 거야. 그 DJ한테 틀지 말라고. 그 부장 선생님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막은 거야. 근데 나는 그 얘기 듣고 내가 운 거지. 그러니까 그거 듣고 바로 잡아채는 거지 이제. 그런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맞물린 거지. 이렇게 막 엄청 고개 숙였어. 엄청 90도 숙이면서 진짜 너무 미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제 오해가 다 풀렸잖아 얘들아.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들 쪽을 딱 봤는데 이미 뭐 여자애들 몇 명 울고 있어. 희도야 우리가 미안해. 트러블메이커는 우리였어. 하면서 울고 있어. 난 이제 걱정이 됐던 게 그 김신조 어떨까 봤는데 한 명이 쓰러져 있어. 여자애가 한 명이 쓰러졌어. 119가 왔어. 진짜 다 팩트예요. 실화예요. 근데 문자메시지 알림이 울립니다. 연대녀 문자 8통. 바로 들었어. 어디야? 괜찮아? 야, 빨리 전화! 핸드폰이 꺼져 있어. 음성 사사. 아! 아! 뷰링? 딴딴딴딴. 오! 오! 받아, 받아! 전화 왔어. 미안. 배터리가 꺼져 있어. 어디야? 여기 5층. 그래서 바로 올라갑니다. 와, 혼자 딱 있더라고. 와, 레게노. 달려갔어요. 이야! 달려갔어. 근데 갑자기, 거기 누구야? 뒤에서 그 롤콜 그 기숙사 롤콜이가 들어가라고 호루라기 불면서 달려오시는 거야. 사감생 한 명이 그때부터 가을 동안 치면서 뛰어! 나나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5층에서 4층 예 yeah. 정말 그 꿈속의 하루 정말 그날에 뭐겠습니까. 그 모든 로고와 그 땀과 모든 게 씻겨나가는 그 감성이랄까. 정말 내가 에어컨 광고를 찍었어도 찍을 수 있다는 그 감성. 못 갔죠. 응 다 샀어.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제 옆자꾼 김신조 중에 김이었습니다. 기절했던 친구야 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너 어제 왜 쓰러졌어? 나? 내가 어제 환영을 받던 것 같은데 너가 공중에 있더라고?